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뭐 최근에 여러 뭐 대출 관련 규제도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서 뭐 새로운 뭐 어떤 신규 규제의 움직임도 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기본이 되는 대출 관련 단어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LTV, DTI, DSR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어를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LTV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잘 섣불리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날 정도로, 이게 영어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게 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그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배워보시고, 가능하면 뭐 외워두시면 좋겠죠. 근데 영어라 잘안 외워지는 분들은 이따가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우선 대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일반 월급을 가지고는 뭐 도저히 살수 없는 금액이죠. 뭐 제가 살고 있는 광교 쪽도 뭐한 30평대는 보통 7억에서 뭐 8억 가까이 하는데 7억을 일반인이 그냥 월급으로 모은다고 하면 100만 원씩 700개월이 걸립니다. 200만 원씩 모아도 350개월이 걸리고요. 350개월이면은 대충 따져도 30년이죠. 200만 원씩 30만 원을 모아야지만 살수 있는 집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죠.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어떤 그냥 근로소득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큰 금액을 어떻게 융통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줘야지만 자기들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줌으로써 자기들이 돈을 벌고, 또 이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좀 다르죠. 주식 투자한다고 은행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회수를 또 해야 되죠. 회수가 안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돈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사실 빌린 돈이죠. 그것도 남들의 저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그걸 남한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원금 보장이 잘안 되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질 않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빌려줍니다. 왜 그렇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몇번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사실 전쟁 나도 안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쟁 나면은 온 건물들이 다 부셔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쟁 나면 그 상대방도 뭔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타격을 하지 뭐 사람들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굳이 타격할 이유가 없죠.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 일부 뭐 파손도 되겠지만 전쟁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특히 땅은 더하죠. 땅은 뭐 폭격을 받아도 그대로 있죠. 흙만 조금 다듬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부동산이라는 건 그만큼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부담 없이 빌려주는 것이죠.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회사가 부도나면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을 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빌려주진 않죠. 그래서 은행은 어차피 남의 돈이기 때문에 무한정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어차피 남의 돈인데 뭐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안전한 데만 있다 그러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뭐 어떻게든 빌려주고 싶겠죠? 이자랑 원금만 받아낼 수만 있다면 안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남의 돈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무한정 그렇게 빌려주다 보면은 또 이제 시장에 어떤 뭐 투자 시장의 왜곡도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또 너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의 기준이 바로 LTV, DTI, DSR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내가 대출을 받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게 LTV입니다. LTV는 무엇인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펠링을 풀어보면 밑에 나오죠. Loan to Value.
그냥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외우면 또 어려워요. 또 단어 자체가 또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래서 또 LTV 하면은 말은 또 입에 붙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가? 또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영어를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하면 loan to value입니다.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가운데 투 있잖아요. 투를 그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누기. 자,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value가 분모가 되고 loan이 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거를 한국말로 좀 바꿔볼게요. 다시.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산 가치 대비 대출 금액입니다. LTV가 loan이 위로 가고 V가 밑으로 간다. V는 밸류거든요. 밸류라는 건 어떤 가치고, 론이라는 건 대출 금액 같은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 어떤 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 실제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퍼센트로 바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담보 대출 금액, 이게 LTV입니다. LTV. 자, LTV는 보통 70%를 적용을 합니다. 보통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사면 시세에서 한70%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LTV는 소득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부동산의 가치 대비 대출을 얼마 해주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예시를 한번 내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시세가 3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 받으면 얼마까지 나올까? 이겁니다. 자, LTV는 아까 말했지만 자산 가치 분의 대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70%란 얘기죠? 그럼 3억짜리입니다. 시세가 3억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위를 만 단위로 하면은 3만이 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죠. 3억이 분모고 분자가 얼마면 70%일까? 이럴 때 계산은 어떻게 하죠? 3만 곱하기 70%니까 이게 37에 21 하면 되죠. 그럼 2억 1000만 원입니다. 자,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2억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이게 바로 LTV입니다. 그럼 LTV가 90%다. 그러면은 3927, 2억 7천만 원까지 되는 거고, 80%다. 그러면은 38에 24, 2억 4천까지 되는 거죠. 자, 단순히 시세 대비 몇 퍼센트까지 빌려주는가? 이게 바로 LTV입니다. 자, 그럼 시세가 중요하겠죠? 시세의 기준은 뭘로 정하느냐? 경매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을 따로 뽑죠. 경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들 많이들 하고, 또 어떤 곳은 이제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그 은행마다 대략적으로 그 시세를 뽑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기도 하고요. 아파트들은 뭐 KB, 국민은행에서 어떤 시세를 정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은행마다 뭐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정해진 시세를 가지고 거기에서 70%, 뭐 65%, 80%뭐 이런 식으로 빌려주죠. 기준은 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TV는 누굴 위한 거냐? 이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억 하는 아파트면은 8억, 9억 빌려주고 싶죠. 많이 빌려주는 게 은행에서는 매출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은행이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그럼 좋은 아파트에는 많이 빌려주고 싶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세라는 게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면 이제 깡통 아파트니 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격 자체가 워낙에 비싼 부동산들을 이제 다루는 이 대출 시장에서 시세의 거의 뭐 90%, 뭐 95%를 빌려줬다고 치면 그 시세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빌려다가 빌려줘 놓는데 원금 회수가 안돼 버리면 또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70% 정도를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0억짜리가 7억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큰 걱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30% 정도가 급락하지 않는 한 은행은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LTV는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DTI는 무엇인가? DTI는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Debt to income. 뭐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debt는 이제 부채고요. income은 수입이죠. 그래서 수입 대비 부채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같이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쉽게 외워볼게요. 2를 나누기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income을 놓고 위에 debt를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 연수입이 밑으로 갑니다. 연수입이 분모로 가고 상환 원리금이 분자로 갑니다. 이게 퍼센트라는 거죠. 자, 상환 원리금이라는 건 뭐냐? 어떤 분들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기도 하죠. 뭐 이자만 내는 분도 있죠. 이자만 내는 건 거치 기간이 있다고 하고 원금을 같이 갚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버는 수입에 비해서 1년에 은행 이자나 원금을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소득과 연동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거죠. 자, 말을 좀 풀어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 플러스 이자를 연수입으로 나눈 것이다. 수입에 비해서 대출로 갚아야 되는 돈이 너무 크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다 보면은 어떤 이런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에 내수가 타격을 입는 거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4천만 원을 빚을 갚아야 된다고 치면 1년에 쓸수 있는 돈이 1천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먹고 사는 데만 아주 최소한으로 쓰지 어떤 여행이나 어떤 뭐 기타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에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거의 이제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자기 수입 대비 과도하게 돈을 빌려서 갚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대출도 수입에 맞춰서 하라는 의도입니다. 그게 바로 DT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TI는 보통 60%를 적용을 합니다. 60%. 그럼 아까처럼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는 수입이 나와야 되죠. 연수입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보죠. 그러면 DTI는 연수입분의 상환 원리금이니까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겁니다. 원리금. 그럼 그게 60%라는 거죠. 근데 연봉은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 계산해 보면 간단하죠. 6, 5, 30. 3천만 원입니다. 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년에 3천만 원까지만 빚을 갚는다면 거기까지는 국가에서도 돈을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수입인 사람이 이 3천만 원을 12달로 나누면은 2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까지 이자나 원금을 갚는 거는 국가에서도 허용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2천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한 달에 뭐 150, 160밖에 못 쓰겠죠. 뭐 세금도 따지고 하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150 정도 가지고는 살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 이거죠. 아주 최소한이겠지만요. 이거는 맥시멈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년에 3천만 원을 갚는 거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빌려도 3년 안에 갚으라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고, 30년 안에 갚으라고 하면 1년에 33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상환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10년 뒤에 뭐 그때부터 원금을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거치 기간을 더 버리면 또 이게 금액이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DTI는 단순 계산으로 1년에 버는 돈 대비 1년에 갚는 돈이 얼마냐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약간의 좀그 총량을 규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매년 단위로 기준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그 우리 은행 요번 대출에서 갚는 원금은 이 DTI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른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대출들에서 원금 갚는 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원금 갚는 거는 제외하고 이자만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놔도 이 DTI를 따질 때는 은행에 갔을 때는 자기 은행에서 원금 갚는 게 얼마냐 요것만 따지고 나머지는 이자만 합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DTI의 규제를 받아도 은행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래 버리면은 또 대출 금액이 막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다른 은행 거, 타대출은 이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맹점이 좀 있는 거죠. 한 달에 250만 원씩 갚는 거를
맥시멈 한도로 놨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다른 은행에도 대출을 받아놔서 이자에 원금을 갚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갚는 거는 소득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든다고 하죠, 요즘에? 자, DSR이라는 규제를 신설하려고 하고 실제 국민은행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되네 마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DSR은 무엇인가? 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또 어려워지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 DTI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DTI는 타 대출에 원금 갚는 거를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대출을 다 계산한다. 총부채 원리금을 얼마에 갚는지를 다 계산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처럼 2가 없죠. 그래서 계산이 안 되지만, 쉽게 외워지지는 않겠지만, DTI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인컴을, 어차피 수입으로 따지는 건 똑같거든요. 수입을 밑으로 놓고, 총 대출량을 위로 놓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바꿔보면, 연수입분의 총상환 원리금입니다. 총상환 원리금. 자, 총상환 원리금에는 타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들어가고, 뭐, 카드 빚도 들어가고, 뭐, 마이너스 통장, 뭐, 하여간 이 개인이 갚아야 될 모든 부채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DTI보다 규제가 더 세다고 할 수도 있죠. DTI는 타 은행, 어떤 다른 부채들을 따지지 않는데, 여기선 따지니까요. 자, 근데 국민은행에서 DSR을 300%를 적용했습니다. 300%. 이게 무슨 의미냐? 이따가 제가 계산을 해드릴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제 숫자죠. 그래서 DSR이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연수입이 5천만 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아까랑 똑같죠? DSR은 연수입분의 총상환 원리금입니다. 자, 그럼 이게 300%인 거죠? 그럼 5천만 원인데 300%까지 그 대출 상환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1년으로 치면 1억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갚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DTI보다 더 많죠. DTI는 아까 60%였으니까 3천만 원으로 제한을 뒀는데 이거는 1억 5천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자, 연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년에 1억 5천을 갚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걸 300%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DTI는 타 부채에서 원금을 제외하는 거고 DSR은 모든 부채의 원금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DSR이 조금 더 규제의 목적에는 맞는 거죠. DTI는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요게 맞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라는 거는 너무 여유롭게 잡은 거죠.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규제를 하라고 하니까 생색은 내야 되는데 이걸로 하기는 조금 자기네들 매출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니까 아주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300%는 사실상 무의미한 숫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DTI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잡아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1년 뒤에 뭐한 번에 다 갚는다든지 뭐 2년에 나눠가지고 한 번에 갚겠다. 뭐 이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DSR이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1년 만에 몇 억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대출에서는 뭐 그래도 몇년 나눠서 상환을 하죠. 뭐 길게는 뭐 2, 30년 나눠서도 하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은 사실 연소득의 3배까지로 제한을 준다는 거는 뭐 사실상 뭐 무제한이나 마찬가지인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은행이 뭘 하고 있냐? 국민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은행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집단 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빼자. DSR은 총 부채를 분자에 놓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니 뭐 분양받을 때 나오는 집단 대출이니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1억 5천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두 가지를 빼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 대부분 분양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부채 중에 대부분이 마이너스 통장인 분들도 많죠. 근데 이두 가지를 빼면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게 만들겠다 이거죠. DSR을 그냥 생색내기,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뭐 금융당국을 시켜가지고 어떤 규제를 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거의 뭐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150% 아니면 80% 수준으로 제한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나 봐요. 80% 수준이면은 DTI보다는 확실히 조금 규제가 타이트해진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150%면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정해지면 또 그때 가서 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출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국민은행의 상황에서도 봤지만 은행이 원해서 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더 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덜 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빌려줘야 돈을 많이 버는데 당연히 많이 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자, 은행이 원해서 하는 규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은행은 어떻게든 더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좀 강하게 거는 타입이죠. 물론 그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었죠. 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하는 쪽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를 좀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주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그렇지만 정권의 초기고, 또 가장 힘이 있을 시기인데, 안 따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할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가계 부채를 조금 규제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도시에 살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쪽 신도시에 사는 분들의 태반은 회사원이나 어떤 뭐 소규모 자영업자인데 다 집값 오르기만을 바라고 대규모의 대출을 일으켜서 버티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긴 좀 힘드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은행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만 규제받는 게 아니죠. 모든 투자자가 똑같습니다. 남들은 다 좋아지는데 나만 힘들어지면 내가 불리한 거죠. 근데 모두 다 똑같은 규제를 받으면 사실 나한테 불리한 게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내가 투자해 놓은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과 내가 달라질 게 없다.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특히 경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제가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경매는 대출을 못 갚아서 이자를 못 내다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매 물건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자, 대출 규제를 통해서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대출을 규제를 안 해서 대출이 점점 완화가 돼도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이왕 나와 있는 물건을 내가 사서 대출을 더 쉽게 받고 이자를 싸게 낼수 있다면 그걸로 또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대출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은 이제 집단 대출을 받는 분양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가장 직격탄을 맞겠죠. 대부분 분양은 대출을 왕창 받아서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돈 벌면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혹해서 분양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빠져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떨어지고 분양률도 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지만 아까 국민은행처럼 뭐 DSR을 300% 잡아버리고 이러면은 어차피 무의미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만 뭐 피해보는 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대출에 대해서 전국적인 규제는
나와는 뭐큰 상관은 없다. 어떤 지역을 뭐 투기 지역이나 이런 걸로 정해버리면 이제 내가 직격탄을 맞을 순 있지만, 이건 어차피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내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DTI, LTV, 뭐 DSR, 뭐 이런 식으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단어를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단어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코너, 대출 관련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태익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